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들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조상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은 네 아들을 두었습니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이들이 르우벤의 가족입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시므온의 가족입니다. 레위는 137살까지 살았습니다. 레위의 아들 이름은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입니다. 게르손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이들에게는 다 자기 가족이 있었습니다. 고핫은 133살까지 살았습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므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족보에 따르면 이들은 레위의 가족입니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과 결혼했습니다.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므람은 137살까지 살았습니다.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입니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입니다. 아론은 엘리세바와 결혼했습니다. 엘리세바는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입니다. 엘리세바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습니다.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입니다. 이들은 고라의 가족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부디엘의 딸은 비느하스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레위 집안의 조상들입니다. 바로 이 아론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각 무리대로 인도해내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 역시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전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할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네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네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더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각 무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이니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때에 파라오도 자기의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아침에 파라오가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가서 강가에서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나일강에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의 물고기들은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이집트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과 늪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하여라. 이집트 모든 땅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에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모든 땅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더욱 고집스러워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파라오가 몸을 돌이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 나일강가에 우물을 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를 개구리로 벌할 것이다. 나일강이 개구리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강에서 나와 너의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침대와 침실에 들어갈 것이며 내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에도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이 화덕과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며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들의 몸속으로도 기어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명하여 강과 운하와 늪을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뻗게 하여라.
그리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서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도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들을 몰아내어라. 그러면 너희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쯤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왕과 왕궁에서 떠나 오직 나일강에만 있게 할까요?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에게서 떠나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로부터 물러났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보낸 개구리들에 대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집과 뜰과 마당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모든 땅에 개구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파라오는 일단 숨을 돌리게 된 것을 알자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온 이집트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속에 생겨났습니다. 마술사들도 마술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과 짐승의 몸에 이가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를 만나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니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들과 네 집에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파리들로 뒤덮이겠고 모든 땅에도 파리가 들끓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너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며 이 기적은 내일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파리떼가 파라오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집트 모든 땅이 파리떼 때문에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쳐 죽일 것입니다. 광야로 3일 정도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는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대로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백성들 중에 있는 파리떼를 내일 없애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또다시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물 바치는 일을 막지 마십시오. 모세는 파라오로부터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파리떼를 없애주셨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또다시 고집스러워져서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